331 바보군단에 대한 선전포고. 손정민군 한강사건 2주년째입니다. 그러나 한강판은 331이라는 허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결이 다른 두 개의 진실이 양립하는 건 모순입니다. 저는 331 한강 바보군단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합니다. 331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자신이 있는 채널은 제 검증에 응하십시오. 331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 채널을 접겠습니다. 여러분도 채널을 걸고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면 차례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한강 손정민군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입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사건 현장이 촘촘하게 기록된 CCTV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손정민군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핵심 조력자는 경찰보다 한강 331 유튜버들과 그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한강 바보군단이라고 호칭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심엔 유가족인 순현씨도 존재합니다. 2021년 4월 한강공원은 팬데믹 여파로 실내에서 실외로 근거지가 이동된 마약 카르텔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됐습니다. 공원의 위험지수가 높아진 심야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들목 CCTV엔 한강 바보군단이 미처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레이어가 겹쳐 있습니다. 한강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모두 이 겹쳐진 레이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미묘한 연관 관계들에 대해 지난 한강 종합 보고서 편에서 중의적이지만 나름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한강 바보군단의 가장 큰 맹점은 이 레이어를 판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본 허상 위에 온갖 상상력을 덕지덕지 붙여 331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허접한 추론은 한강을 장악하고 종교처럼 군림하며 마치 331이 진실인 양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한강군단이 주장하는 331 추론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31분 돗자리에서 잠자던 정민이를 동석자가 이렇게 세워 강으로 떠밀어 추락시켰고 추락 과정에서 강가 돌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정민이가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동석자가 강 깊은 곳으로 10여 미터를 끌고 가 유기했다는 겁니다. 강 언덕 아래는 보이지도 않는데 추상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추론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31 추론이 일고 가치도 없는 허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331 영상은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희미한 흑백 실루엣입니다. 331에 뛰어내려간 두 사람이 정민이와 친구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가능한 지점과 타임라인을 연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정민이와 친구가 마지막 사진으로 목격된 2시 18분 지점부터 331 지점까지의 타임라인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CCTV 분석의 기초입니다. 사건 현장은 CCTV에 모두 녹화되었고 두 지점 사이는 사각구간도 아니므로 절대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 유튜버 99%가 331을 주장하고 신봉하면서도 타임라인을 입증한 유튜버는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 측에게 매번 무고죄로 줄고소를 당하면서도 논리적 항변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 애당초 사건을 추리할 기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들이 2.18부터 3.3일까지의 타임라인을 용케 연결했다 해도 그 다음엔 더 큰 오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2.18 위치조차 돗자리에서 데크 쪽으로 10여미터 떨어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8의 정확한 위치는 정민이 최초 돗자리 바로 옆이라는 걸 저는 지난 영상에서 현장 사진과 대조하며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331 시각에 정민이는 이미 중앙대크 쪽 벤치로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도 타임라인으로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타임라인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331에 앞서 내려간 사람은 정민이도 아니고 2.18 위치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또 100번 양보해 한강군단의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친구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 요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체구가 비슷한 친구를 강으로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 걷기도 힘든 10여미터 진흙벌을 끌고 들어가 깊은 곳에 유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술에 취한 몸으로 그것도 칠흑 같은 밤에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훈련된 대원이라도 모든 걸 3분 만에 끝내고 신발만 약간 젖은 채 올라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3-3일 추론은 0.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허구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3-3일을 신봉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친구의 모든 행동이 매우 수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물론 친구의 행적에 석연찮은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만으로 살인자로 직결시키는 건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수상하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논리는 국민의 관심법을 능가하는 궤변이고 법정에서 통용되지도 않습니다. 친구의 그런 태도는 살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진짜 살인자는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만든 한강 종합보고서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정민이가 한강에 도착한 시각부터 마지막 순간인 새벽 4시 30분까지 전체 타임라인을 입증해 진짜 살인자를 명확하게 규명해놨습니다. 정민이 사건이 발생하자 무수한 유튜버들이 한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자 사건 해결보다는 채널을 키우고 수익이나 올려보겠다는 욕심으로 한강에 몰려든 겁니다. 동네 문방구 연필 도둑도 제대로 못 잡을 가짜 코난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괴한 3-3일 교리를 설파하며 신도들의 코인을 털고 있습니다. 3-3일에 정민이를 펑 하고 등장시켜 친구를 살인자로 만든 이 영털이 추론을 아직도 한강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년시께 수차례 새벽 3시 10분 공원을 걷고 있는 인물이 손정민 군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인물은 정확하게 정민이 돗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있고 동선 타임라인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 씨는 3-3일 바보군단 속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민이가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요? 3-3일 바보군단 여러분은 손정민 군을 살해한 진짜 살인자들을 돕고 있는 공범입니다.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고 손정민 군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